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해피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용유 유유미입니다. 유치한 트러블 보다가 내가 울어요. 당신이 떠나고 내가 고장났나 봐요. 떠난 그대 자꾸 기다려요. 네. 그 아가씨 언제나 요르레이 귀여운 목소리로 귀를 들고 칙칙칙칙 기차는 달려가네. 정글 두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가네. 삑삑삑 삑메아리를 넘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또 새로운 장르니까. 네, 그래요. 제가 네. 또 장르를 네. 뭔가 이렇게 다른 장르 하는 거 계속해서 뭔가 시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네. 진짜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예. 뭔가 이렇게 성격도 뭔가 이렇게 발랄하고 밝고 그랬는데 그거는 내용이 약간 잔혹 동화에다가 약간 제가 약간 구미호로 나온 그래요? 거거든요. 반전의 매력. 네, 완전 반전으로 나오고. 아, 그래요? 아, 더 궁금해지는데. 아, 저도 되게 기대돼요. 네. 많은 분들의 반응이 기대돼가지고. 그래요.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우리 요요미 씨와 예,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뮤지컬하고 노래? 네, 시네컬. 시네컬? 네. 예. 말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 작품이 대박 나서 예, 더 많은 사랑 받기를 네. 혜은이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때 요유미 씨한테 감사하다고 또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달란트, 이런 재주는 그 부모님 중에서 그 어느 분의 그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아빠요. 아빠가 가수시잖아요. 네네네, 아빠, 예. 아빠의 DNA를 제가 네. 제가 완전 이어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이제 네. 남동생이 있고 오빠 있거든요. 제가 혼자 또 딸이어가지고 가수한다 그랬을 때 아빠가 엄청 막 화를 내시면서 그 얼마나 어려운 건데 아시니까 이 길을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수 한다 그랬을 때 엄청 반대를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예, 공감해요. 네. 예. 이게 뭔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밀어붙였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루게 된 거고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잘하셨고요. 연예계 데뷔하면서 일화도 있으시죠? 일화가 그래도 되게 많은데 네.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아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아빠랑 불의 명곡에서 제가 정말 소망 중에 하나가 아빠랑 같은 무대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것도 큰 무대에 든 거잖아요. 불의 명곡에서 그래서 그때 또 기회가 돼서 네. 같이 듀엣을 불렀을 때 그때 조금 뭔가 생각을 하면 되게 찌릿찌릿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는 아빠의 그 뭔가 어깨나 이런 데가 되게 커 보였거든요. 뭔가 네. 아빠의 모습이 커 보였는데 그렇죠. 그때 부리만 거기서 듀엣을 할 때 뭐 연습할 때랑 이럴 때 뭔가 아빠도 큰 무대 쓰시는 건 그때가 처음이셔가지고 네. 이 마이크를 이렇게 들으시는데 저는 옆에서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조금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림이 막 전해지면서 아, 아빠 떨고 있구나. 아빠 긴장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더 뭔가 오히려 아, 내가 더 긴장을 안 해야지. 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딱 본 무대에 섰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제일 기억에 좀 항상 남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설렘도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고 하니까 아빠랑 같이 무대에 섰을 때 네. 행복했죠. 큰 효도를 하신 거고요. 네, 연예계에 이렇게 데뷔해서 활동을 잘 해주고 계시니까 그보다 더한 효도가 어딨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 요요미 씨가 가수로서 정말 바르고 모범생인 그런 가수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시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훨씬 더 대견해 하시고 또 뿌듯해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그 프로를 보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끝나고서 네. 아빠도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눈물 날라 그래 지금. 다시 웃어야 돼요. 우리 감동의 눈물은 그쵸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쵸. 감동의 눈물은 그쵸. 예. 그래서 요즘 또 여름 바빠지잖아요. 네. 그래도 그 드시는 거는 좀 더 끝까지 조심해서 드시고 네. 배 아프시지 마시고 더우니까 네네 냉방병 올 수 있죠.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네.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 안효진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드려요.